모두들 터라입니다. 일단 카카오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카카오 엔터가 북미 플랫폼을 운영하는 타파스 엔터테인먼트에 한국 법인이 있습니다. 한국 지사가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뭐 타파스 엔터테인먼트 코리아가 되겠죠. 이 법인을 정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없애는 거죠, 이 법인을. 네네네. 그리고 4월부터 자회사 타파스 엔터에 한국 법인 타파스 코리아를 청산한 다음에 네. 이 직원들한테 뭐 퇴직을 하실래요? 아니면 위로금 받으실래요? 아니면 당신은 남으시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작업을 마치겠다는 거예요. 아, 네. 뭐 그렇죠. 네. 이게 왜 그러냐. 일단 여기서 나온 얘기는 경영 효율화,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한국 법인 청산을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고. 이건 회사 하나가 사라질 때 언제나 나오는 용어들이니까. 그럼요. 그런데 네. 이제 일단 2021년 북미에서 타파스와 레디시를 인수한 게 이제 2021년이었고 그리고 1년여 만인 지난해 8월에 타파스 엔터를 만들었고 네. 그 다음에 이 두 회사를 합쳐서 타파스 엔터를 만든 다음에 그때쯤에 정리해고를 한번 했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대충 큰 이슈를 그냥 이렇게 지나가듯이 들으셔도 돼요. 뭐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해해야 될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대충 그냥 쓱쓱 들으시고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창업자 두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레디시랑 타파스에. 그렇죠. 이 두 분도 이제 물러섰습니다. 네. 그러면서 카카오가 이제 완전히 관할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보통 흔히 이렇게 만들고 키워서 엑시트를 하는 그런 뭐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보통 이제 지분 인수하면서 1년 정도의 기간 두고 이렇게 네.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의 재정비 차원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이슈가 카카오에 하나 있거든요. 특히 카카오 엔터에. 그렇죠. SM 엔터 인수전입니다. 그렇습니다. SM 엔터 인수전에서 이겼어요. 끝났죠. 네, 사실상 네. 이겼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카카오가 굉장히 큰 비전으로 내놓은 게 이제 비욘드 카카오 네. 그리고 비욘드 코리아 이런 걸 내놓고 있습니다. 글로벌 드라이브인 거죠. 네. 이 글로벌 드라이브에서 요 기업이 타파스 엔터가 핵심을 쥐게 될지 아니면 엔터 쪽이니까 SM 엔터와 카카오 엔터의 그 엔터테인먼트 부문이 힘을 받고 웹툰 부문은 따로 가게 될지 이게 결정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카카오 엔터의 향후 중심축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냥 큰 축에서 여러분들 카카오라는 곳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회사를 사기도 하고 새롭게 들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활동의 큰 방향성은 아무튼 월드마켓, 아무튼 글로벌 마켓인 거잖아요. 거기에 엔터 쪽도 있고 아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AI 쪽도 있고. 그 중에서 웹툰과 관련돼서도 이제 타파스라거나 레딧이라거나 이쪽을 보면 관련해서 움직이는 게 있다. 전체 시장, 세계 시장을 두고 이 안에서 약간 그 아, 사람이 일하고 있는 곳이라 이런 표현이 애매하지만 책상 정리를 한다 그래야 되나? 우리가 어떤 회사를 갖고 있고 앞으로 뭘 할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좀 줄이고 여기는 키우고 막 이런 정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웹툰 관련된 섹션은 여기 이 지점이다. 이런 느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SM 엔터를 중심으로 갈지 아니면 웹툰 쪽을 따로 분리를 시킬지 어떻게 할지를 이제 결정되는 시기가 될 건데 그게 아직 모르긴 하겠네요. 네. 그거를 우리는 눈여겨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네. 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해가 전혀 안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냥 들어두시면은 예를 들면 카카오가 타파스를 한국 쪽 지사는 정리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저희도 쭉 보면서 다음 뉴스 때 팔로우업을 해드릴게요. 맞습니다. 네.